안녕하세요. 스파크 피싱 와이프입니다. Right now, my husband is doing something on his computer. Something really important. But I think it's secret. So I'm going to try to sneak up and show you guys what he's doing. Let's go. All right, let's get going. What? 안녕하십니까. 낚시를 사랑하신 여러분, 스파크 피싱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제가 유머 있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공유할 1급 비밀은 뭐냐면 장어 포인트 탐색 방법, 장어 낚시 포인트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장어가 어디 서식하냐, 그리고 또 장어를 포인트를 어디를 가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거를 전부 다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디오 시작하기 이 장어 포인트 탐색하기 전에요, 전에 보셔야 될 비디오가 장어 장비 아셔야 되고요, 장어 준비 준비법 아셔야 되고, 장어 미끼 뭘 써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이전에. 그거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장어 포인트 탐색법을 한번 꼭 봐주세요. 첫 번째 탐색 방법이 우선은 이제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데를 찾아야 돼요. 이런 구역들을 이제 기수역이라고 하는데 바닷물이랑 민물이랑 만나는 곳이에요. 장어가 이제 보통 이제 장어가 이제 모든 생을 보통 이제 민물에서 자라요. 민물에서 자란 다음에 바닷물로 산란할 때 바닷물로 돌아가거든요. 아직도 어디서 산란하는지 어떻게 산란하는지는 미스터리가 되게 많아요.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인공수정 성공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어에 대해서는 미스터리가 되게 많은데, 하여튼 민물에서 장어가 자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새끼가 바닷물을 따르고 그리고 또 이제 수영해갖고 수천 킬로미터 와요. 그래갖고 봄에 이제 기수역,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만나는데, 그런데 사이사이 강, 계곡 전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장어 포인트를 찾을 때 장어 포인트가 기수역 포인트냐 아니냐, 이걸 볼 수 있고요. 기수역 포인트는 우선은 장어가 100% 있습니다. 아무리 장어가 없는데 가더라도 무조건 장어가 있어요. 권장해 드리는 거는 너무 바닷물에 있는 데 말고 바닷물보다 조금 더 올라온 데, 그런데 이제 강이 좀 더 바다 민물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물들을 좀 찾으시고요. 이 기수역 찾았다, 기수역 이제 낚시를 이제 기수역 쪽에 하러 간다, 그러면 보셔야 될 지형들은 뭐냐면요, 드랍오프. 뭔 얘기냐면 지형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내려간대. 이렇게 쭉 내려간대. 그래갖고 수심이 달라지는 그런 구간들. 그리고 또 바위지형. 바위지형들을 왜 중요하냐. 다른 비디오 보시면 알 거예요. 많은 비디오들 보시면 이제 장어가 바위 밑에 살거든요. 서식을. 그래갖고 낮 시간 동안에는 거기 숨어 있다가 아니면 이제 먹이 지나가는 거를 이제 나와서 물고. 그렇기 때문에 바위가 우선 장어 서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무너진 다리. 왜냐면 이제 좋은 굴들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스트럭처, 어떤 스트럭처, 물에 잠긴 나무, 막 이런 지형을 기수역 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 아니면 혹은 다음 맵. 저는 이제 구글 맵을 사용하거든요. 제가 지역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네이버 다음보다는 구글을 훨씬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어 이제 낚시할 곳을 찾을 때 계곡, 강, 호수, 댐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이게 아무리 장어가 물이 아무리 이제 기수역이랑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수염쳐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강 엄청 상류 계곡까지 장어가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곡 호수 댐 보시는데 댐도 웬만하면 댐도 이게 90도 이렇게 갖고 막혀지고 막 몇십 미터 이렇게 막혀진 그런 댐만 아니면요 웬만하면 장어가 다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 장어가 이제 글라스 일이라고 하거든요. 글라스 일, 장어가 이제 새끼일 때 그때 비가 살짝 오면 그 틈을 사갖고 댐으로 타고 올라가요. 유튜브에 이제 댐 올라가는 장어들 치면 많이 나옵니다. 댐 밑에 바로 있다가 비 약간 물 이렇게 생기면 바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도 엄청 잘 올라갑니다. 제가 또 경험한 게 개인적으로는 댐 낚시 가는 데가 있어요. 진짜로 여기 물이 이게 호수거든요. 인공 저수지인데 물이 못 들어와요. 물이 내려가기만 하는데 그 호수에도 장어가 있습니다. 댐이 이거는 약간 이상한데 거의 90도예요. 이거는 거의 직각인데 가끔 이제 홍수가 날 때면 장어가 그 틈을 타고 물살을 타고 올라가서 새끼 장어, 큰 장어가 올라가서 그쪽에서 서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됐다. 이제 네이버 다음 맵에서 물줄기로 이렇게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계속 따라가가지고 예를 들자면 탄천에도 장어 있습니다. 서울 탄천. 이렇게 탄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물길 길 빠지고 이런데 장어들이 100% 다 있어요. 이제 찾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 이제 계곡 호수 댐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터넷 검색하기. 이거는 저도 자주 합니다. 인터넷 아니면 동영상 검색. 왜냐면 이제 동영상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동상 뷰 많이 얻기 위해서 뭐 장소 그런 거 다 공개하거든요. 웬만하면 장소를 이제 이거는 살짝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이 장어 낚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같이 장어 낚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찾냐, 동영상을 보시면 그 주변에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뭐 여기 건물 이름이 뭐 써져 있다, 지형이 어떻다. 특히 한국은요 이 나라가 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랜드마크를 찾으면요, 그리고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보시면 100% 찾을 수 있습니다. 밤만 아니면 거의 100%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 이제 네이버 다음 이런데 구글 검색하면 이제 조행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이런 구간들은 이제 좋은 구간들도 많은데 보통 이제 입문자들이 이제 시작하기 원활한 많이 알려진 그런 유명한 장어 낚시 장소들이 많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강에도 이제 대물 나오기로 유명한 장소들이 꽤 있죠. 그런 장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완전히 이제 지인이 알려지지 않는 이상은 찾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시브레인이라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장어를 올려갖고 제가 그 정보를 보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장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올리면 그 장소 보고 어딘지 알아낸 다음에 가서 장어 낚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공위성 지도 활용하기. 제가 이거는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인공위성으로 지도로,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 지형을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제 특이한 지형을 찾는 거예요. 이제 사전 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지형, 어떤 걸 제가 보고 있느냐. 돌무더기, 나무, 여기가 이제 물이고요. 이쪽이 이제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 쪽에서도 이렇게 가다가 V자로 꺾어지고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계곡 이렇게 된 지형이 있고 이렇게 가다가 또 올라가는 지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곡 지형, 이런 지형들은 이제 꼭 찾아서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또 어떤 지형이 좋냐, 계곡 물이 유입되는 거기 또 되게 좋고요. 그리고 두 계곡이 만나는 그런 지역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 밑에 그리고 댐 아래 엄청나게 좋은 지형이죠. 그리고 또 댐 바로 위에. 그리고 이제 산 지형을 볼 때는, 맵에서 볼 때는 가파른 지형을 찾으세요. 너무 장어도 이제 경험상 너무 깊어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장어가 이렇게
깊이 쑥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 주변에는 이제 수온이 되게 안정적이고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좋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 이제 가파른 절벽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요. 권해드릴 거는 사전 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인공위성 사진 그리고 주변 사진을 봐가지고 여섯 군데를 뽑았다고 해보세요. 여기는 이제 돌무더기 경사가 깊은 곳, 뭐 강 두 개 만나는 곳, 계곡이 들어오는 곳, 계곡 물이 들어오는 곳, 댐 밑에 가셔서 2시간, 3시간, 길게는 4시간 전에 가셔서 사전 답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이제 장어 낚시가 세워라 내워라 막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놀러 갔다고 하면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가지고 사전 답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서 이제 이 인공위성이랑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계곡 두 개 만나는데 사진 인공위성 사진으로는 엄청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다 가보니까 뭐 물이 뭐 2cm, 3cm 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인공위성은 1년에 몇 번 찍기 때문에 이게 항상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강 두 개 만나는 곳 그런 원래는 이제 수심이 높은데 수심이 얕아지거나 왜냐면 이제 배수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전 답사를 간 다음에 현지인들이 있으면 현지인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아니면 주변 낚시 상점들도 괜찮고요. 물어본 다음에 장어 조항이 어떻냐, 사람들 장어 낚시를 어디서 하느냐, 그 장어 낚시하는 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를 받았다가 다음에 장어 낚시하러 갔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알려드렸는데 빠뜨린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밑에다가 글을 적어놨거든요. 사실 제가 이 적어놓은 거를 밑에다가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장어 이제 포인트 선정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꼭 또 알려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